한 점의 그림은 공간을 특별하고 예술적으로 살려줍니다. 지금 소개할 작품은 공간을 역동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곳으로 재탄생시켜줄 김상현 작가의 어소시에이션입니다. 세 점의 파노라마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마치 무언가 피어나는 듯한 이미지를 시간차로 그려놓은 것 같은 점진적인 구성이 매력적인데요. 그 못지않게 굉장히 파격적인 제작 기법 역시 주목해야 할 포인트입니다. 향으로 한지를 태워서 나오는 그을음을 담은 그림이기 때문인데요.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이 문양은 용소 숨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생명체가 꿈틀거리는 것 같기도 하죠. 또 다른 특이한 점은 두 번째, 세 번째 작품은 녹색으로 채색이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. 이건 태우기 전 한지 위에 한국화 물감이나 분체 아니면 석체를 채색해 놓거나 색한지 위에 색과 풀을 덮어 원하는 색을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. 작품 세계가 독특한 김상현 작가는 태움으로써 대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더 위로 한 단계 올라가는 과정으로 보는 동양 사상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. 전통을 새롭게 이어나가는 작가, 김상현 작가의 어소시에이션이었습니다. 김상현 작가의 어소시에이션. 작품 구매를 원하시면 홈스토리 마켓을 참고해주세요.